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규격과 단가를 if하고 isBlank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규격은요. 오른쪽에서 찾아옵니다. 품명을 가지고요. 제품 목록에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VLOOKUP 함수부터 값을 한번 찾아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시면 V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품명을 오른쪽에 가셔서 제품 목록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목록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규격은 범위 정한 제품 목록에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 확인하시면 규격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품명을 입력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공백일 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if하고 isBlank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수식을 조금만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D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isBlank입니까? 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isBlank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있네요. isBlank.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C4의 값이 블랭크입니까? 그렇다면 심표하시고요.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심표. if는 첫 번째가 조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블랭크니까 공백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처리했고요. 공백이 아니라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맨 끝에 가셔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동일하죠? 네, 이제 아래쪽에 블랭크였을 때 값들이 공백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오류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공백으로 처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단가도 동일합니다. 먼저 VLOOKUP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VLOOKUP 가로 열고요. 품명을 가지고 심표. 오른쪽 제품 목록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제품 목록은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품명이 없을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이걸 좀 수정해 본다면 equal 다음에서 if 만약에 isBlank라면 누가 품명이요. 품명의 데이터가 isBlank라면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가지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와 isBlank 함수를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은 equal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시면 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공급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더니요. 이렇게 공백인 데이터들, 규격, 그러니까 수량과 단가, 이쪽에 단가 쪽에 아까 품명이 블랭크라면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공백 처리, 문자로 처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숫자와 문자를 곱하려고 했더니 밸류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있다면 이제 에러가 있을 때는 공백으로 처리하고 에러가 없다면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좀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G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서 if 만약에요. is error가 있습니까? is error라고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어떤 에러? 수량과 단가를 곱했을 때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조금 전에 넣었던 수식을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수량 곱하기 단가 해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함수 1번 예제에서 규격, 단가, 공급가액을 isBlank와 isArrow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한번 작성해 봤고요. 이제는 정보 2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2번 예제에서 번호, 성별, 좌석, 할인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요. 수강 코드가 있습니다. H2셀에 수강 코드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A2셀에 있는 수강 코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빼기 1, 2, 3, 4라는 시퀀스 넘버, 일련 번호를 좀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A4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먼저 입력합니다. equal 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ELL 입력하시고요. 안쪽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셀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까? 저희는 H2셀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컨텐츠를 선택을 하고요. 쉼표 어디서 가져오실 겁니까? H2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H2셀에 고정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M% 이용해서 다시 빼기를 붙여야 되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하이픈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M% 이용하시고요. 이제는 1, 2, 3, 4 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1, 2, 3, 4 번호는 셀 함수를 다시 한번 이용할까요? 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까? 1, 2, 3, 4 번호를 행의 번호를 가지고 1, 2, 3, 4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행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 row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ROW 그럼 어느 셀에서 참조해서 행의 번호를 가져오시겠습니까? 1번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A1셀이나 또는 B1셀을 선택하면 일행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요. 그 행에 선택한 셀에 행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우를 통해서 A1셀에 1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수강 코드의 컨텐츠 내용을 가져다가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우리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이픈을 붙였고요. 그 다음 셀을 로우를 이용해서요.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 로우를 이용해서 A1셀부터 시작해서 수식을 복사하면요. A1셀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A1셀에 참조하지만 A2셀, A3셀, A4셀을 참조하기 때문에 각각의 참조하는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1, 2, 3, 4라는 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성별입니다. 주민번호에서요. 여덟 번째 자리가 홀수이면 사실 주민번호에 1 또는 3이 남자고요. 2 또는 여덟 번째 숫자가 2 또는 4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이 연습하셨던 거는 우리 주민등록 번호에서 여덟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1입니까? 3입니까? 이런 함수를 이용해 하셔갖고요. 미드와 OR 함수와 IF 함수 사용해서 성별을 표시하는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홀수입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성별을 표시하는데 if equal if 만약에요.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있는 숫자가요. 여덟 번째 있는 글자가요.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is add라고 입력합니다. isodd 입력하시고요. 숫자가 필요하대요. 숫자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요.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가져다가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홀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남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짝수래요.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면 남, 만족하지 않으면 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좌석인데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주민등록번호에서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 앞에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요. 태어난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분단,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2분단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아까는 홀수인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is 2분이라는 함수에서 짝수를 제시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2,4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그 다음 가로 여시고요. 아까처럼 is 2분 입력합니다. 짝수이면 출입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eft 함수를 이용하셔갖고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짝수인가요? 그러면 짝수라면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분단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짝수라면 2분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분단이라고 표시합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구분 바로 앞에 있네요. 구분해서 할인 대상자 목록에서 찾아가지고 할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할인율을 표시하시오. 단 오류 값이 나오면 할인율을 0%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있습니까? 예, if 조건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0%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업을 같이 한번 우선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vlookup.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을 가지고 F4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작성된 목록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F4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는 수강료 할인에 해당한 할인율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가지고 값을 찾아오는 거니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오류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치하는 값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값이 없어서 오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셨던 뭐 is, error나 뭐 이런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G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요, if, t, y, t, y, p, e. 값의 유형을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숫자는 1이고요. 텍스트는 2고요. 논리값은 4고요. 오류값은 16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0.2, 0.1, 0.0이라는 건 숫자잖아요. 그래서 type 안에다가 값을 넣었는데 이 값이 숫자라면 그냥 구한 값 그대로 표시하고요. 숫자가 아니라면 저희는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ype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이 있었습니다. 구한 값을 가로를 닫고요. 혹시 유형이 1입니까? 1이라는 건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숫자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오류가 없이 값을 찾아다가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vlookup을 통해서 구하셨던 수식을 다시 한 번만 복사, Ctrl C, 1 다음에다 Ctrl V 하면, 아까 구한 값 0.2, 0.1, 0.05는 정상적으로 숫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쉼표. 숫자가 아니고요. 오류값인데, 오류값을 굳이, if 함수에다가 넣지 않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0.2, 0.1, 0.05는 값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오류값들에 대해서는 0이라고 그냥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잘 보시면 0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보 함수들을 좀 살펴보셨고요. 조금 전에 연습하셨던 정보 2번 예제에서 작업하셨던 내용들은 사실 아직까지 시험에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예제로 한번 제가 임의로 구성을 해본 거고요. 이런 함수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습 1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시험 성적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성별이 남에 해당한 수험자의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D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데이터베이스 dAverage, dST, dEV 함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러면 함수 우리 삽입을 한번 갈까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 다 D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밑 스크롤바 내리셔서요. DSTDEV 함수를 선택합니다.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라는 함수를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필드, 실제적으로 표준 편차를 구할 필드는 성적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2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성별이 남입니다. 그래서 성별 필드에 가서 남이라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19.8이라는 표준 편차가 구해져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올림하여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올림한다고 하면 자릿수를 조정하는 함수 roundup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퀄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roundup라는 함수를 선택하고 가로 여시고요. 맨 뒤에 가서 쉼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여금 지급 현황표에서요. 4번과 상여금 지급 기준표를 이용하여 상여금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4번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글자의 데이터를 첫 번째 행에서 찾아가지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K4에 갖다 놓으시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커 그리고 차지 값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4번 I4셀에 있는 값에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아가지고 쉼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에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4번의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우리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아서 세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필기시험 평가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평가에는 영어 전산 상식의 세 과목 합계가 270점 이상이면 우수상,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요. 영어부터 상식까지 점수를 범위 정합니다. 그 값이요. 크거나 같다. 270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우수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처리한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그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영어 전산 상식의 합계를 구해서 270점 이상인 데이터에만 우수상,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표 4의 청소년 수련원 입소 예약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접수 코드 위에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청평, 2면 대성리, 3이면 대천, 4면 파주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추주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K20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추주. 그 다음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접수 코드의 끝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 1이면 청평, 이면 대성리. 자, 좀 나열을 하시는데 직접 작성하실 때는 큰따옴표를 묶어서 처리합니다. 큰따옴표 묶어서 파주까지 입력하시고요. 수주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접수 코드 끝에 있는 1, 2, 3, 4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판매점이 중국 해당한 냉장고와 최대 수량에서
냉장고의 최대 수량에서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세탁기에 최소 수량의 차를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F3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dmax 함수입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될것 같고요. equal F31셀에서 가서 equal dmax라고 입력합니다. dmax 함수 가로 열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전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쉼표, 우리는 첫 번째 중구 지점에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필드가 있는 B28셀 선택하고 쉼표. 조건은 판매점이 중구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중구에 해당한 냉장고의 최대값이 100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dmin이라고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쉼표. 이제는 세탁기입니다. D28셀 선택하고 쉼표. 그 다음 판매점이 중구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25라는 값이 구해져 있는데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서 양수값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구한 값, 물론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equal 다음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abs 함수를 입력해서요. 가로 열고 맨 뒤에 마지막 수식 뒤에서 가로 한번 닫아주시면 절대값을 씌워서 결과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마이너스 값이었다면 양수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문제 또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